안녕하십니까. 배승훈입니다. 2021년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입니다. 합격 전략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시험 과목은요, 필기시험 준비할 때 배운 과목과 똑같죠. 똑같은데, 대신 일반화학 과목은 제외입니다. 출제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과 위험물 성질과 취급,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이두 과목에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총 20문제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렇지만 나중에 되면은 19문제 뭐 혹은 21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20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정보를 보시면은 시험지에 직접 답안을 작성한 다음에 시험지 자체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시험지는 가지고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을 쳤는지는 알 수는 있지만 인력공단에서는 실기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답안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시험 시간은 총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시험을 치는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거 한 30분이면 치겠다. 30분 만에 쳤단 말입니다. 그래도 바로 못 나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난 시점부터 퇴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역시 참고를 해주시고요. 합격 점수는 100점 중에 60점 이상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1번 문제에서 5점이에요. 1번 전체 배점이 5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맞추고 다 맞추면은 5점을 주겠죠. 그러면 네개 맞추면은 4점을 주겠죠. 그런데 세 개나 두 개나 한개 맞췄을 때 1점, 2점 이렇게 준다라는 부분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은 부분 점수라 그러죠. 총 5점 배점 중에서 몇 개를 다못 맞추고 몇 개가 맞췄는데 부분 점수를 몇 점을 줍니까를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력 공단만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다섯 개의 문항이 아니고 만약에 1번 문제가 5점짜리 문제인데 3개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는 나누기 3을 하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또 문제에 따라서 1번의 비중이 굉장히 큰 문제고 2번, 3번은 부수적이라면 1번을 더 많이 줄 확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치고 난 뒤에 내가 친 시험 문제에서 나는 그중에서 몇개 맞췄는데 몇점 줍니까? 이런 질문은 솔직히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봐야지만 알수 있는 부분이다. 대신 다 맞추면 당연히 5점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기는요, 기초화학이라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화재 예방, 소화 방법, 위험물 성질 취급에 대한 부분이 법 포함해서 나오는데, 이두 개를 풀기 위해서는 기초화학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필기 때부터 기초화학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본문 강의 전에 꼭 미리 수강을 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연도 기출 문제풀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인강에 대한 수강을 하시는 경우라면 샘플 강의를 다 보시겠죠? 보시면서 좀 고려할 부분들이 관연도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풀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강에서 A란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또 A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A는 이렇다. 이게 끝이라면 솔직히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수강생 입장은 아니란 말입니다. 수강생들은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배우라 강의에서는 한 번 언급된 문제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몇 번이 나와도 계속 이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를 암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어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한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에 이 문제의 답이 이겁니다. 끝! 이러면 솔직히 의미 없습니다. 이 답이 이건데 왜 이 답이 이거고 또 이렇게 출제가 됐다면 다음번에는 이거 말고 옆에 있는 예가 나올 것이다. 이것도 역시 예상을 하는 풀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제 강의를 들으라고 말씀드린 아니에요. 아니고 참고를 하실 때 참고하실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산학기사는 실기시험 출제 형태입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는 작업형이 사라졌습니다. 필답형으로만 출제를 하죠. 그래서 동영상에서 작업형에서 국한되었던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문제 형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첫 번째 시험 1, 2회 통합시험이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이 시험에서 처음 보는 문제가 3개, 4개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굉장히 어렵게 느꼈는데 대신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의 문제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데서 나왔기 때문에 합격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는 그 과정에서 처음 보는 나오면 상당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연도 기출 문제하고 답만 외우면 안 된다. 앞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이 문제 외에 얘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고려를 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2019년, 2019년까지의 위험상태 실기는 쉬웠습니다. 솔직히 쉬웠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획을 긋고 다르게 나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보니까 작업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관연도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할 때 작업형을 뺐습니다. 이걸 다 없애버리고 필답형만 책에 실었더라고요.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에서 나왔던 문제를 필답형으로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변형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연도 나왔던 필답형, 작업형 전부 다 함께 실어서 학습을 하실 때는요. 당연히 동영상 문제는 그림도 있고 하니까 참고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필답형만 하시면 안 되고요. 작업형까지도, 동영상까지도 함께 준비를, 공부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문제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문제당 소문제의 개수가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번 문제에서 이것은 무엇인가? 답 이거 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한 문제당 배점이 5점이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가 총 5개까지 이렇게 묻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괄호 껴넣기도 5개로 쭉 나열해놓고 이걸 다 맞으면 5점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단답식으로 이것은 무엇인가 한 개 묻던 걸 20년부터는 5개씩 혹은 4개씩, 3개씩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소문제가 증가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순한 형태를 벗어나서
응용된 문제를 출제한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답은 A라는 걸 정해놓고 이전에는 그냥 A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20년부터는 문제 형태가 이 A가 답은 맞는데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 때문에 답은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졌고 응용된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참고를 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격 전략입니다. 작업형 문제는 출제 안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작업형 문제를 필답형으로 바꿔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형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기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은 문제 답만이 아니라 연관된 문제까지도 함께 학습을 해야지만 우리가 한 번도 안 풀어봤던 혹은 처음 보는 문제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는요. 유의사항을 좀 미리 알고 가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수 확인하세요. 총 20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5점씩에서 100점 만점이 되겠죠. 그런데 위험물 산업기사는 작업형 사라지고 필답형 20개로 내는 것이 2020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위험물 기능장이라는 실기시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20문제를 출제를 하다가 2년 전부터 19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마지막 한 문제의 배점을 5점이 아닌 10점으로 주다 보니까 문항수를 줄이고 한 문제의 배점을 높였단 말입니다. 산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는 20문제지만은요. 앞으로는 19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실기는 시험지에다가 직접 답을 써서 제출을 하는 부분이라 시험 제출하는 부분이라서 답안을 만약 잘못 썼다. 정정할 때는 그 답안, 잘못된 답안을 두 줄로 끄어주세요.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수정 테이프 원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수정액은 불가입니다. 테이프만 가능하고 수정액은 불가입니다. 다음에 흑색 볼펜, 사인펜, 흑색 펜만 가능하고요. 파란색 안 되고요. 빨간색 당연히 안 되고요. 또 연필로 샤프로 적었다. 실격입니다. 무조건 흑색 펜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산하거나 연습하는 공간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그 시험지 하단에 연습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시험지가 굉장히 큽니다. 문제가 이렇게 하나 나왔고 이만큼 또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넓어요. 공간이. 그래서 이 공간들이 자꾸만 여기에 적으라 하고 자꾸 꼬시는 경우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안 된다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문제 옆에다가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한 어떤 낙서나 이런 연습 등을 해놓게 되면 그 문제는 아예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빈 공간에 뭐 낙서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예 채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연습란 그래서 이 공간 여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미리 써놓는다든지 하는 연습란 낙서 등이 다 활용되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심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으로 처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문제에서 탱크의 내용적을 물었습니다.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시오. 그런데 물론 단위를 주겠죠.
단위를 주는데 만약에 내용적 단위 부피가 선형배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답을 적을 때 뭐 70이다. 이게 답인데 문제 단위가 나와 있으면 단위는 안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단위가 없이 그냥 얼마인가 물으면 단위를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인가 했는데 리트로 적든 이걸로 적든 적어야 하는데 단위를 쓰지 않으면 오답으로 처리한다는 부분이니까 꼭 단위는 보통은 줍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단위를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는 만약에 계산을 해서 소수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소수점 몇 자리입니까? 세 자리죠. 여기서 반올림을 해서 두 자리까지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361.786이 나왔습니다. 뒤에 뭐 계속 나온다고 해도 뒤에는 의미가 없고 소수점 셋째죠. 여기서 반올림을 해서 두 자리를 올려주는 겁니다. 반올림은 5, 6, 7, 8, 9까지만 해당되는 숫자에 대해서만 반올림하는 거죠. 이때는 361.79라고 써야 되지. 6 뒤에 쫙 쓰거나 이걸 아예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표시를 하자. 다음에 파생되거나 가짓수 요구하는 문제는 뭘 인정한다고요? 부분 점수를 인정을 하지만 이걸 몇 점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부분 점수는 주기는 주는데 몇 점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공단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산 문제의 식과 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어떤 말이냐 하면 1번 문제가 자 이거에 대해서 계산 과정을 쓰고 그 다음에 답을 쓰시오 했을 때 계산 과정은 맞고 답이 틀린다든지 답은 맞는데 계산 과정이 틀리면 이때는 부분 점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예 점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이건 정말 좀 억울할 수 있는데 자, 습관적으로 문제에 줄을 긋거나 혹은 답을 쓰는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 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 문제는 채점에서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문제라고 보죠. 이게 시험 문제인데 왜 습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이제 답이 뭐 1이 나왔으면 이게 답이다. 혹은 1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렇게 하면 점수 안 매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답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딱 적으라. 좀 까다롭죠. 어쨌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험적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지켜야 하는 부분. 자, 실기시험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